안녕하세요. 데이터정보학과 학과장 광민정 교수입니다. 데이터정보학과는 1995년 전산통계학과로 출발하여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2015년 데이터정보학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데이터정보학과는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서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학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과 고급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리서치 분야에서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무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와 분석 방법을 배우는데 교수님들께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쉽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 어려움을 갖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 처음에 복습을 통해 수업 내용을 다뤄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다양한 실습이나 예제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주십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기사를 통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선배들과의 팀 프로젝트, 멘티 멘토 활동으로 1500안의 교류가 왕성하여 서로 거리감 없이 배움에 있어 대학생활과 학과 활동에 더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편안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정보학과는 현재 평택대학교에서 취업률 상위학과로 현장 실습, 산업체 방문과 전문가 특강을 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 연계와 더불어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취업 후에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마련된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정보분석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가를 양성하여 리서치, 바이오 리서치, 금융권, 소프트웨어 테스팅 회사에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관리, 마케팅 리서치, 상품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분석 과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학과는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이외에도 산업체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특강, 방학 중 산업체 현장 실습 파견 등 다양한 비교과과정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정보분석 전문가의 꿈을 평택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에서 함께 이뤄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재밌으니까 배워보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많으시면 평택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